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10월 셋째 주입니다. 이게 좀 있으면 벌써 겨울로 접어들어갑니다. 겨울로. 뭐 요새는 봄, 가을이 없어진 것 같아요.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요즘같이 환절기에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 되면 민폐죠. 다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고. 우리 딸내미가 코맹맹이가 돼갖고 감기 걸려가지고, 제가 딸내미 데리고 식당에 갔는데 이놈이 기침을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 짜증이 좀 속으로 확 났는데, 어쩌겠어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잠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10월 셋째 주 경마입니다. 제주 8개, 부산 8개. 또 이번 주도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좋은 결과 또 있으리라고 믿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10월 셋째 주 금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승부처 제주 부산이 비스꾸레합니다. 제주가 1367, 부산은 1368. 1369은 똑같아요. 거기에 후반부에 7경주, 8경주인데, 아무튼 뭐 승부처를 잡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네요. 자, 이 중에 메인 승부는 끝 머리 두 개씩입니다. 제주 6경주, 7경주, 부산은 6경주, 8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가 좀 중후반부에 깔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도 우리 10월 14일 조철의 진검다리.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예상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부탁 말씀인데요. 현금으로 계좌이체 문자 신청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이른 시간에 이 방송 끝나고 입금해 주셔도 되고요. 밤늦게 새벽이라도 상관없으니까 입금자 성함만 꼭 조철의 핸드폰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 14일 금요 경마 예상하기 전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냥 시청만 하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데 구독하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자, 구독 꼭 눌러주시고 자, 좋아요 버튼 엄지척 좋아요 버튼 영상 하단에 있는 손가락 엄지척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경주, 오늘 제주 부산이 다첫 경주부터 승부인데, 특히 제주 1경주는요, 오전 11시 출발입니다. 11시. 그러니까, 마장에 적어도 한 10시 반 정도까지는 도착을 해야 되겠죠. 엔간해서는 1경주를 잘안 잡는데, 요거는 먹을 콩이 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1경주부터 제가 승부처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경주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 A형 650만 원 이하고요.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찍어먹기. 자, 요거 제가 어제 조철의 쉬어 프레쉬 라이브를 진행을 하면서 1번마 힘의 탄생을 가장 좋게 대가리로 본다 그랬죠. 비록 부담 중량은 좀 올라가 있고 하지만 1번 게이트의 등짝까지 전현준이로 바뀌었다. 자, 1번마 힘의 탄생을 놓고 찍어 먹기 들어간다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1번만 신의 탄생을 놓고 제가 몇두 말씀을 드린 게 있을 겁니다. 이거 뭐 3번 봉성여걸, 4번 천년미래, 5번 초부이어로, 6번 참나리, 7번 도시스타. 자, 나머지는 뭐 전부 그냥 지워버리면 되겠습니다. 요 안에서 끝나는데 딱 때리고 박치기 두 방으로 들어갈 겁니다. 두 방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어제 그 수요 프레시에 어떤 놈을 하나 재밌게 본다고 말씀드린 한 놈이 있습니다. 수요 프레시 방송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자, 이 수요 프레시 이 방송을 보면 일경주의 조철이 어떤 놈을 노리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 생각보다는 배당이 조금 덜 나올 거는 같습니다만은 자 그래도 오늘 제주 일경주 자 요거 찍어먹기 한방 제대로 걸린 것 같아요. 찍어먹기 한 방이 제대로 걸린 것 같기 때문에 제주 일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씩씩하게 한방 전현준이 대가리 놓고 멋지게 한방 찍어 먹을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 승부가 또 삼경주죠. 자, 제주마 5등급이고요. 900m 핸디캡, 레이팅 25점까지.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제주 삼경주입니다. 자, 달러박스 승부. 총 10마리 출주인데, 아마 배당판도 좀 어리어리하게 팔릴 겁니다. 어떤 놈이 대가리야, 어떤 놈이 꼬랑지야, 막 어수선하게 이렇게 팔릴 것 같은데, 자, 요거 삼경주도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서는 걱정할 거 없죠.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에서 이거 삼경주도 1번마 천하신공부터 해가지고 제일 끝머리에 10번마 대청봉까지 자세히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역시나 이게 현장에서 어떤 놈 하나가 이렇게 강력하게 대가리로 뚫고 나오지를 못할 겁니다. 그 와중에 조철이 어제 달러박스로 어떤 놈을 노리고 완짱도 어떤 놈을 노린다고 수요 프레시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역시나 요 경주도 말씀을 드렸죠. 현장에서 보시면 자, 1번 뭐 천하신공, 3번 낭만블루, 강력신화, 상고지, 누마루, 파워포인트, 시우여신. 그죠? 최후강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죠. 자, 요 중에서 조철이 어제 어떤 놈이 달러박스 대가리다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한 방짜리 어떤 놈에 붙여서 한 방이다. 상대적으로 보니까 1번마 천하신공하고 3번마 낭만블루가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팔리는데 그 차이가 미비하죠. 뭐 사항고지라든지 누마루라든지 신우여신이라든지 어떤 놈이라도 현장에서 바람 둘게 뻔하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까지 드렸죠. 자, 이런 조판에서 어떤 놈이 바람이 싹 불면 그놈이 갖다 꽂을 때도 많다. 이런 설명까지 제가 어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인 제주 삼경주는요. 현장에서 배당판이 좀 야리꾸리하게 팔릴 거는 같은데 아마 조철이 또 대가리 놓고 때리면
조금 더 빠질 겁니다. 하지만 요번 경주는 완장에 걸리면 상한가가 가는 거고, 투장, 실장, 방어로 들어오면 조금 먹는 걸로. 하지만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는 와 있다. 제가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엇비슷하게 아리따리하게 팔린다. 너희들 딱 걸렸다 그랬는데, 제가 어제 제주 3경주 자신 있게 설명을 다 해놔 드렸으니까 공짜입니다. 공짜. 조철의 스어 프레시. 뭐 마법을 감추니 어쩌니. 또 어떤 분은 조철한테 댓글을 또 써주셨더라고요. 전경주 마번을 오픈할 의향은 없느냐? 결론은 그럴 의향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의향은 없고, 단 시어 프레시 라이브에서는 전경주 마번은 아니지만 시간 닿는 한도 내에서 조철의 유료 예상 마번 그대로 다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주 3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자, 조철의 달러박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오늘 제주 6경주, 7경주. 자, 이 후반부 두 개가 연타 메인인데, 1경주, 3경주가 아마 제 생각에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1경주, 3경주가 조판이 딱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1경주, 3경주 좀, 먹은 돈을 가지고, 자, 이거 이제 6경주, 7경주에 예측권 20장 한번 실어 발라야죠. 자, 제주 6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까지고요. 이건 뭐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자, 대가리 놓고 예측권 20장 찍어먹기 승부인데,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는 한 마리가 보이는데, 자, 이 바로 9번마 동방챔프죠. 동방챔프 직전 경주 대비 3kg가 올라갔는데, 등짝도 좀 강화를 했어요. 강수한 기수로 강화를 했고, 이게 계속 아리따리하게 계속 팔렸었죠. 그런데 착순권에 머무르다가 직전에 원유일 기수가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중후미권에서 때리고 올라왔습니다. 경주거리 1000m. 얘는 질주습성이 뭐 선행 갈라면 선행도 가고, 취입이면 취입, 선행이면 선행 다 하는데, 제가 원하는 경주 전개는 무리하게 싸우지 말고, 앞에 가는 놈들, 뭐 2번마 고공시대 조현이가 앞에 갈라 그럴 거고요. 7번 오라태양, 그죠? 박성광이가 또 감량이점에 앞에 가려고 또 갖다 조질 것 같고, 외곽에 이 12번마 으뜸영웅도 외곽에서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자, 차분하게 강수환이가 말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직선에서 분명히 한칼 날라올 수 있다. 9번마 동방챔프는 대가리인데, 자, 이 레이팅 40점이 4군 올라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상당히 배당이 나오는 그런 경주가 많아요. 자, 이게 전체 이제 내일 배당판 흐름인데 복잡하죠? 자, 이 동방챔프 하나, 얘는 조철이 대가리로 좀 인정을 한다 그랬습니다. 나머지에 복잡복잡합니다. 조철이 요런 경주 좋아하죠. 걷어낼 놈들 싹 걷어내고, 이번 경주는요, 경주 전개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앞에 가는 놈을
꼬랑지로 안고 갈 것이냐, 같이 뒤에서 때리고 올라올 놈을 데려갈 것이냐. 자, 요거를 좀잘 챙겨가지고 가셔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앞장서고 나가는 놈들보다는 차분하게 따라오는 놈들 쪽으로 한방 조진다. 이렇게까지 힌트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 경주는 9번마 동방 챔프를 대가리로,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상한가 그냥 갑니다. 자, 9번마 동방 챔프 놓고, 여러분들 상한가 매표소 창구 앞에 딱 기다리시기만 하면 되는, 자, 그런 멋진 마본으로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주 메인이 제주, 그 다음 바로 7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4등급 1110m고요.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 자, 이번 경주도 6경주하고 좀 비스꾸리한 그런 편성이에요. 오늘은 제주 경마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데, 하도 변수가 많은 게이 제주 경마래가지고, 결과가 또 다르게 나올 때도 많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막 예상을 틀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석대로. 자, 요번 제주 7경주 메인 승부는요, 김준호 기수로 바꾸는 3번마 초능력이라는 마필을 놓고, 한구라 때리러 들어갑니다. 이 마필이 직전 9월 30일 날 정명일이가 휴양 갔다 와서 뛰는 경주인데 곧바로 대끼리가 팔렸어요. 올라오는 듯 하다가 뒷심이 좀 부족했죠. 하지만 뛰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 그닥 성이 있는 그런 말몰이는 아니었다.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휴양 공백도 좀 있었고 부담 중량도 그때 당시도 58이었죠. 부담 중량도 좀 있었고, 자, 이 초능력이라는 마필이 언제부터 이렇게 비인기마가 됐습니까? 하지만 요번 경주는 감춰놓은 아껴놓은 그런 능력을 갖다 쏘고 나올 겁니다. 요 9월 22일 주행 심사를 보면요, 완전히 최외곽에서 무슨 뭐 보트가 감고 올라오듯이 휘릭하고 감고 올라와가지고 그냥 눌러잡고 대차로 통과를 했습니다. 뭐 질병이 따로 있어서 휴양한 것도 아니고요. 질병 내역 깔끔하죠? 없어요. 질병 내역 없고 그냥 단순 휴양인데. 자, 강태종 마방에서 김준호 기수. 자, 요거 3번마 초능력은 대가리다. 초능력은 대가리인데, 이번 경주 역시도 초능력 하나 믿고 나머지가 막 아사무사합니다. 이게 종합 인기도가 왜 이렇게 퍼졌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승부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딱세 마리밖에 안 보입니다. 세 마리, 세 마리밖에 안 보이는데 꼬랑지로 세 마리라는 얘기죠. 이게 다 팔려요. 다 얼마나 좋습니까? 필요 없이 다 팔려주는데, 우리 마번에 배당이 그만큼 올라가겠죠. 자, 3번마 초능력을 놓고 오늘 두 번째 메인, 아주 깔끔하게 한방 조철 스타일로 멋지게 하나 건져낼 테니까, 자, 제주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여러분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아마 제주 7경주도 무조건 좋은 결과, 좋은 적중으로 아마 여러분들께 찾아갈 것 같으니까, 제주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에서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주교차가 느낌이 상당히 좋은데요. 뭐 조철의 제주경마 잘 맞고 또 배당짜리 한 20, 30배짜리로 열몇 배짜리로 완짱완짱 잘 꽂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10월달 날씨 추워지기 전에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지갑에 돈만 많으면 추운지 모르죠, 우리가. 후끈하죠? 제가 그 예상 텍스트 쓸때 맨날 와이프 용돈도 좀 주고 부모님 용돈도 좀 드리고 아이들 용돈도 좀 챙겨줘야 자, 우리 아빠들, 가장들의 어깨가 가벼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조금이라도 조철의 예상이 1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항상 임합니다. 자, 이제 부산 경마는 1경주, 3경주, 6경주, 7경주입니다. 아, 1, 3, 6, 8. 끝에가 8이죠. 1, 3, 6, 8. 자, 이렇게 4개 경주 출발합니다. 좋아요 하나씩 좀 눌러주시고요. 자, 이게 부산 첫 번째 승부. 단통입니다, 단통. 이건 뭐 아니면 돈데요. 사실 제가 그 예상을 하면서 단통이 가장 힘든 거라 그러죠. 배당에 관계없이. 수많은 변수가 있는 게 단통인데. 때리고 박치면 이건 뭐 적중이야 하겠지만은 배터들 죽이는 그런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승부를 한번 같이 보자. 이번 경주 뭐 대가리가 어차피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후착이 쫙다 팔리죠. 부산 1경주. 일단 5번마 사바하죠. 사바하. 뭐, 이, 주행검사 모습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뭐, 약간 경합하고 넘어가더니 그냥 대차로 통과를 해버렸어요. 얘는 믿을 수 있는 충마인데, 3,300만 원 뭐, 그냥 먹었습니다. 콘코드 포인트 자마인데, 모마 이름이 아주 재밌어요. 로커모션인데. 조철이 옛날에 학창 시절에 좋아했던 노래예요. 그 그랜드 펑크 레일로드라고 락 하는 애들인데 이 로커모션이라는 노래.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자, 아무튼 콘코드 포인트 자마 5번 사바하. 발걸음이 신마답지 않고 마필이 조금 왜소합니다. 450, 460 사이인데 앞으로 좀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좀 체중도 좀찔것 같고, 현장에서도 역시 체중이 좀 불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플러스가 좋은 거죠. 자, 5번마 사바하. 데뷔전 상금 3,300만 원 챙겨가는 건 이상이 없다. 자, 문제는 이제 후착 싸움인데요. 자, 후착 싸움인데. 이게, 이런 경주가 여러분들 제일 힘들죠? 배팅하기가. 이 5번마 사바하.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능검시 워낙 반군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5번마 사바하는 대가리인데, 자, 이 후차권에서, 자, 일단 조금 짧아 보이지만 단독 선행 까고 나가면 한방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고요. 이제 경주거리 경험 3전째입니다. 3번마 날라. 이게 댁길이로 갈지도 모르겠어요. 준댁길이 갈지. 자, 송경윤이가 타고 있는데, 직전 경주는 9번 게이트였는데, 요번에 3번 게이트로 들어왔습니다. 조건이 좋아졌어요. 제6번마 헬로우 선샤인도 항상 이런 상금 많은 경주에는 임성실 기수 조심해야죠. 외곽 선입 전개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자, 이 7번마 해랑더원.
해랑도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함우선 마방에 이은영 마주님 거. 자, 이 현장에서 제가 요거 하나 보자 그랬어요. 이은영 마주님 거. 그 말구유의 조한마주 한 분, 그분의 사모님이라 그랬습니다. 저하고 같이 밥도 먹고, 아무튼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은영 마주님의 마필들은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떤 상태인가 가장 정확하게 마주한테 직접 소통 라인이 갖춰져 있는 게그 중에 하나가 이은영 마주님 거. 요건 현장 체크고요. 자, 8번 한강 세이버. 자, 유연명 기수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대길이 갈지, 아니면 송경윤이의 날라가 갈지, 아니면 바람이 불어서 요 헬로 선샤인 임성실이 단독 선행 나갈 2번 나이스데이. 지금 이거 1번마 BK론도 많이 팔리는데요. 이거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능검씨 모습을 보면 가능은 한 그런 마필인데, 직전 경주, 데뷔전 경주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아예 그냥 바닥 청소를 하더라고요. 뭐 이런 거 들어오면 틀리는 거지 뭐. 자, 아무튼 요 중에 제가 볼때딱 단통으로 이거는 승부를 보면, 야, 요거 먹을 게 있겠다. 요거는 인정입니다. 5번마 사바하.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씩씩하게 두 놈. 열나게 지금 떼우고 있죠. 자, 이렇게 두 놈이 땡땡 굳어서 들어오는, 자, 부산 일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 자, 메이드 단통, 올리 단통. 두놈 땡땡 깔끔하게 단방마권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자, 다음이 부산 삼경주죠.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부산 삼경주입니다. 국산 육군의 1200 별정 A형. 이 똥말도 어떻게 이런 똥말들만 갖다 놨는지 참 기묘하게 갖다 놨습니다. 자, 하지만 요거 삼경주 1200도요. 제가 요 위에 예측권 10장 아나짜리 달러 박스 하나 놓고 때린다고 해놨는데, 제가 어제 제주경마 말씀을 드렸고, 부산경마, 아, 요거는 제가 설명을 못 드렸나 보네. 아, 요거는 못 드렸나 보네. 맞아, 부산은 삼경주가 제가 준비만 해놓고 시간이 돼서. 자, 요번 경주는요, 일단 이 9번마 운주 싹쓸이. 얘가 직전 경주 이 늦발했죠. 위험명이가 인기 3위, 준대끼리 팔리고 부러졌는데, 자, 명색이 그래도 매니피 새끼입니다. 기본 가닥지는 있다는 얘기죠. 전전 경주에 3착을 하면서 가능성을 좀 보여줬는데, 자, 그래서 직전에 좀 팔렸어요. 덜커덩 늦발을 하면서 초반에 막 밀어제끼면서 또 발주의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나머지 마필들이 이게 만만치 않아요. 나머지 마필들 현장 가시면 이 6번 골드 크라운, 7번 골든 캠프, 이 골드 시리즈 두놈 빼고는 드글드글 팔립니다. 그죠? 자, 여기서 또 옥석을 가려내야 되는데, 이 8번마 운주 싹쓸이가 대가리가 팔려요. 물론 기본 능력상 조금 앞서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 봐야
얘도 3전 빵빵 3착 한 번입니다. 그래 봐야 이런 이 정도 못뛸놈 있나요? 어떤 놈이든지 여기서 8번마 운주 싹쓸이 정도는 한번 해볼 만하다. 칼 갈고 있는 놈들 많죠. 안쪽에 2, 3, 4, 5번이 그렇습니다. 박정호 기수의 2번 테이크 아델이 인코스 2점에 마필은 왜소하지만 선취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 자, 3번마 원더풀 스마티다. 직전 경주도 그렇고 얘는 출발이 좋은데 계속 잡고 나와요. 최은경이를 태워놨으니까 그랬죠. 근데 최은경이보다 요번에는 권오찬이 감량을 태워놓은 거 보니까 가는 대로 한번 앞에 가보겠다. 그런 의중이 좀 보이고. 계속 센 편성에서 싸워왔던 4번마 스터머게인이 한번 해볼 만한 찬스를 만난 것 같고. 자, 이 5번마 타이탄 캐리가 지금 2주 만에 출사표를 냈어요. 직전 경주 6명이 태워놓고 선행승부를 한번 봤는데 초반에 좀 밀렸어요. 이 5번마 타이탄 K 이번 경주 분명히 노려봐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 사실은 이 6번마 골드 크라운 같은 것도 들어와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바닥에서 이제 그 능검 받는 모습 보면요. 지금 바닥이죠, 바닥. 6번 골드 크라운이. 제가 이거 아까 이게 지웠는데. 봅시다. 이 6번마 골드 크라운 골드 세트를 제가 힘들다고 엑스표를 했는데. 자, 6번, 7번, 이 6번 하나는 삼복승 같은데 꼭 살려놓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다 그러다가, 자, 이 6번마 골드 크라운. 얘, 그 모습이, 여기 보시면 바닥이에요. 주행심사 기록도 1분 05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애들이 느닷없이 선행, 튀어나가는 경우도 여러분들 왕왕 봤을 겁니다. 자, 컬러스 플라잉 자마인데요. 자, 500다마 체형도 잘생겼고 분명히 추진력이 한 칼이 있기 때문에 자, 경주거리가 1200이에요. 그래서 6번마 골드 크라운 혹시나 배당이 터지면 요놈이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이 8번마 운주 싹쓸이가 대가리가 팔리지만 조철이 노리는 마필은 따로 있다. 그놈을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오늘 부산 3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분명히 현장에서 좀 짭짤한 배당이 또 형성이 될것 같은데 부산 6경주 달러박스 부산 3경주 달러박스 현장에서 한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상한가 돈 쓸어 담으러갈 부산 2개 메인 승부 부산 6경주와 8경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부산 메인 승부 6경주입니다. 국산 4군의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 펼쳐지는 자, 부산 6경주입니다. 자,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가는데, 결론은 뭐냐? 자, 인기 대가리가 팔릴 예정인 10번마 라운더 파이팅이라는 마필입니다. 라운더 파이팅. 자,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 제가 그 외곽으로 밀려난 라운더 파이팅을 믿냐? 결론은 의심을 한다는 얘기죠. 레이스 포인트에 CG를 저렇게 넣어주면. 자, 라운 시리즈 중에서 또한 말인데, 얘는,
라운더 파이팅이 대부분 이 순발력들이 좋은데, 얘는 앞에 가니까 그냥 뽀로록 쳐버려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따라오는 걸로 각질 변경을 하고 있는 중 같아요. 직전 경주도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전개를 펼쳤는데, 자, 5군까지는 잘 왔다 이거예요, 5군까지는. 자, 4군에서 인기 대가리 팔리고 인기 4위 팔렸어요. 근데 요번 경주 또 대가리가 팔립니다. 역시나 뭐 라운 시리즈답게 머스킨맨 자마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거 위닝 디자인. 모마가 위닝 디자인입니다. 자, 이 초록색 유니폼의 라운더 파이팅이 과연 여기서 대가리로 오겠느냐?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직전 경주도 라운더 파이팅이 꾸역꾸역, 이거 저도 대가리 놓고 때렸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야, 근데 안 되더라고요. 얘네들이 뭐 그렇게 센 말입니까? 로드투브이, 청어보스 전부 꾸역꾸역 대고 올라오고, 로드투브이는 선행 나갔고 버틴 정도인데, 그걸 못 따요. 딱 거기까지 뛰는 거 보고는, 야, 너는 4군이 이제 한계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마필이 바로 10번 마 라운더 파이팅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부산 메인 승부가 들어가는 게 부산 육경주입니다. 메인. 요번 경주는 후반부에 들어온 만큼 여기서 이제 마무리 매조지를 좀 해야죠. 현장에서 대끼리가 10배가 좀 넘을 것 같아요. 빨갱이가 아니고. 자, 라운더 파이팅 이외에도 많은 마필들이 팔린다. 배당판이 이것도 복잡하게 돌아가죠. 그죠? 요중에서 또 옥석을 가려야죠. 자, 요중에 또 어떤 놈이 한 마리가 또 나오냐? 말구유 마주가, 조합 마주가 있는 4번 KF1이 또 있죠. 요거 우리가 두번다 때려 먹었죠. 4군 올라올 때까지. 자, 과연 내일 말구유 마주의 이 4번 마 KF1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요번 메인 승부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10번 마 라운더 파이팅을 뒤로 돌리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입니다. 자, 요 메인 승부 내용 중에는 가장 중요한 4번 마 KF1의 작전, KF1의 기대치, KF1의 승부 의지. 자, 조철이 또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죠. 이 말구유 마주님들 거, 조합 마주님들. 그래도 말구유 조합 마주들이 산 그런 말 중에서는 요 말이 가장 성적이 조기에 성숙이 됐습니다. 완성이. 함선 마방에서 제 말을 들었을 리는 있겠나요? 없겠나요? 제가 이거를, 이거는 뭐, 100% 징카입니다. 제가 함우선 마방의 이제, 팀장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영일 전직 기수입니다. 오영일. 제주도에서 기수하다가 부산 갔다가 이제, 자, 이 함우선 마방 28조로 갔는데, 영일이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영일이가 훈련을 잘 시킵니다. 영일이가 훈련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야, 이 KF1하고 또한 말이 있습니다. 팬텀 에이스 아시죠? 팬텀 에이스. 그것도 말고의 말입니다. 팬텀 에이스. 야, 니네 말은 왜 기술을
돌돌이들만 태우냐, 뭐, 권오찬이가 됐건, 뭐, 윤영석이가 됐건, 그러니까, 오 팀장이, 아, 형님, 뭐, 그럴 일이 좀 있습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더 이상은 제가 안 물어봤는데. 제가 좀이 최은경이 얘기를 했습니다. 야, 절대 말을 앞에만 갖다 붙이려고 그러면 말이 오래 가지를 못한다. 내가 볼 때는 부산에서 추임마 제일 잘 타는 거는 딱두 명이다. 하나는 임성실이고, 하나는 최은경이다. 뭐 그냥 무조건 거의 모든 마필을 뒤에 땡겨놓는 거는 그런 거는 문제지만은 추임마를 기가 막히게 참고 있다 날라오는 게 바로 이 최은경 기수입니다. 제가 최은경이 얼굴도 한번 못 보고 생면부지인데 이 영일이한테 제가 이 최은경 기술을 좀 추천을 했어요. 야, 니네 말은 특히 앞에 가서 뽀르륵 하고 좀 한타 부족하고 이런 마필들은 은경이를 한번 좀 태워봐라. 딴 놈들이 다 앞에 가서 지랄하건 말건 잡고 들어줘서 용코나 돌아서 승부 한번 보는 그게 최은경이 18번 아니에요? 제가 최은경이를 저번에 제주도 내려왔을 때 추천을 했는데, 보니까 최은경이로, 지난번에 태우더라고. 지난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쉽게 3착이었죠? KF1. 그죠? 요번 경주 이 4번 마 KF1. 대가리 깔 수도 있습니다. 자, 라운드 파이팅이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4번 마 KF1이 대가리다. 달라박스다. 자, 이런 언급은 여러분들께 죄송하지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장사하는 게 아니고, 자, 이거는 내일 가봐서 제가 확실하게 현장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놓고 때리든 아니면 제끼고 빼버리든 자, 부산 육경주, 달러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확실하게 한번 조져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조철이 믿고, 부산 육경주 오늘 첫 번째 부산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산 두 번째 메인 부산 8경주입니다. 자, 혼합 3군 1800 별정 B형. 레이팅 65점까지고요. 예,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혼전이고 역시나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가는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경주거리가 1800이에요. 1800 경험 없는 놈들도 꽤 있죠. 특히나 인기 대가리가 팔릴 예정인 7번 마 운주 히어로. 자, 코리안 더비에서 1800 뛰어봤죠? 꼴찌 했어요, 꼴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 경주에 오니까, 뭐, 껌 씹듯이 대가리 두 번에 2착 한 번. 자,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에 또 머리를 쳤기 때문에 4kg 부담 중량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국산 3군이 아니고 혼합 3군으로 부담 중량 때문에 이제 맞춰갖고 들어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선택이 좀 잘못된 것 같다. 물론 강은성 마방에서 이리 짜고 저리 짜고 해갖고 출마 투표를 열심히 공부하고 했겠습니다만은 자, 이 7번 마 운주 히어로를 때려잡을 놈들이 너무 많다.
고초에 깔려 있다. 이 1번마 파인의 꿈부터 얘도 지금 부담 중량 감량에 1번 게이트 전개 좋아요. 컨디션도 좋고 얘 들어와도 이상할 거 없습니다. 거기에 직전 경주에 출발에 부딪히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12번마 워리어 클래스도 그러면서도 들어왔었죠. 이런 애들도 우신을 못해요. 그러니까 1번 파인의 꿈부터 12번 워리어 클래스까지 어떤 조합으로 어떻게 들어와도 이상할 게 없다. 어떤 조합으로 어떻게 들어와도 이상할 게 없어. 근데 얘가 대가리로 팔려요. 1800 더비에 한번 나가본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바닥을 쳤기 때문에. 자, 1800이라는 경주 거리. 거기에 부담 중량도 4kg가 올라갔어요. 56으로. 예, 퀘스천 마크입니다. 7번마 운주 히어로를 뒤로 돌려놓고요. 예전 능력임은 얘가 무조건 대가리입니다. 아, 이 정도 편성에서 예전 능력임은 얘가 무조건 대가리 편성인데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고 있어요. 배당판이 이렇게 어지럽게 돼 있어요. 자, 이 마지막 부산 8경주 승부는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구멍수 최대한 아끼면 좋죠. 구멍수. 하지만 배당판에 딱 보고 한 4구멍 정도 되는데 최하 배당이 10배 이상짜리 막권이다. 4방 왜못 삽니까? 4방이 뭐가 구멍이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주는 그냥 구멍수 나는 단방 아니면 두방 아니면 안 해. 돈을 좀더 잃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구멍수 적음은 적은 대로 당연히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그죠? 적당한 환수가 나오면서 적당한 구멍수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저도 가능하면 단통으로 보내는 게 가장 좋죠. 하지만 단통으로 씩씩하게 보내갖고 여러분들 돈 패죽이면 결과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경마는 그렇게 폼 잡고 하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부산 8경주 두 번째 메인 한 2, 30배 한 2, 30배 정도 제가 봅니다. 조철에 달러 박스 놓고 늘어난 경주거리에 과부담으로 불안한 7번마 운주 히어로 요놈을 뒤로 돌려놓고 자 오늘 이게 부산 5가 아니라 부산 8인데요 부산 8경주죠 부산 8경주 제가 한 2, 30배 나올 것 같아요 2, 30배 그 정도면 상한가 가는 거지 뭐자 부산 8경주 현장에서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중간중간 방송 녹화하는데 막 문자비 입금하시고 전화 안 하셔도 돼요. 문자비 입금하시면 그냥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굳이 통화를 하실라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목금 토 일은 제가 전화를 잘안 받아요. 왜 그러냐면 이 시간이 길어지면 여러 가지 스케줄이 밀립니다. 월화수 평일에는 잘 받는데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입금 후에 전화하실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문의사항 없는 한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되겠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자, 조금 이른 시간에 자 이제 방송 다 하고 내일 어차피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요 위아래 계좌 2개 나가고 있죠? 신한은행 하진영,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박승덕. 자, 이렇게 2개 계좌 있습니다. 특히 정액 요금 꽤 많이들 들어오시는데 정액제
잠깐 안내를 드리면, 이제 방송 다 끝났으니까요. 하루 2만 원이면 한 달이면 3일간 4주죠. 금토일. 12회 곱하기 2만 하면 24만 원이죠. 그런데 정액제 요금으로 하면 15만 원입니다. 한 9만 원 할인되는 거죠. 남는 거 없어요. 발성기 빼고 뭐하고 하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할인이 이 정액 요금제입니다. 그래서 뭐 매달 1일에서 말일로 끊는 게 아니고 아무 때나 그 들어온 신청한 주부터 4주간 4주 기준입니다. 4주 12회 기준 금토일 3일 경마 기준으로 해서 3, 4, 12 12번 자 정액 요금 많이들 이용들 해주시고요. 정액 요금은 15만 원입니다. 특히 요거 정액 요금은 꼭이 새마을금고를 좀 이용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일반 문자고 따블이 되다 보면 막 헷갈립니다. 그래서 정액제 요금이라도 꼭요 노란색 새마을금고로 가능하면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10월 14일 금요일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금요 예상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현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